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된다.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 대표적인 실패였다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 통제 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를 해주고 주거 약자층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조정 지역을 전국을 많이 풀었더라고 2시. 예, 지방은 세종 빼고 다 해제했어요.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지방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이렇게 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점을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수요에 따르는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의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나마 공급도 너무 뒤늦었습니다.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 그리고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후 상박의 원칙으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6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된다. 이것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대표적인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 경제 원리를 조금 더 적용을 하고 급진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 통제 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를 해주고 주거 약자층들을 보호하는 데 공공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